형분의 집에 대박이 터지는 형국이니 돈과 명예가 솟디에건 수준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분당 고은 철학원장 역술가 고은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양력 6월에서 12월 소띠 운세로 재물과 명예가 업그레이드되는 소띠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론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소띠인 분들은 근면 성실하고 될 때까지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반기에는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 사업, 건강 등 다양한 부분이 개선이 되는 걸 피부로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주의할 건 삶의 방향성을 다른 곳으로 맞추시는 겁니다. 꼼수나 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헤매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번 잃은 신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정도를 지켜 바른 길로 행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소띠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재물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가을이 될수록 열매를 맺는 모양새지만 예상치 못하는 손해 등 주의하실 점이 보입니다. 곧 다가올 복을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복리 효과가 더해집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낸 소띠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웃을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삶의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1997년 27세인 정축생 소띠는 투자보다 자신의 본업에 충실했을 때 금전운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시험은 치어군이 좋은 시기이니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겠고 공모전에 응모하시면 입상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정축생들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만남에 응하다 보면 삶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경조사나 중요한 미팅을 제외하고 유흥의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1985년 39세인 을축생입니다. 드디어 돈이 돈을 부르는 대박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기이니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주의할 것은 이 소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내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쪽으로 전하는 폭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1973년 51세인 개축생입니다. 들어오는 재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으니 통장 잔고가 묵직해지는 때입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돈이 있다면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은행에 저축하신 분들은 예금 이자를 챙길 수 있고요.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배당금을 두둑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실 것으로 보이네요. 돈이 오고 가는 일이 많은 만큼 스트레스도 더해지겠는데요. 가벼운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1961년 63세인 신축생입니다. 소띠분들은 본인에게 인색하고 가족이나 친구,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반기에는 하는 일에 천운이 내려와 큰 보은을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지출만큼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여행도 좀 하시고 가족들과 예식도 하시고 나를 위해 돈 쓰는 즐거움을 알아야 타인에게 더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손재수와 더불어서 분신수가 있기 때문에 물건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잘 간수하시면 개면연 하반기를 풍요롭게 보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1949년 75세인 기축생입니다. 드디어 기인을 만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못 받았으리라 여겼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로 고민하는 기축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해결수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대운이 내려와 폭포수처럼 큰 금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띠 중에서 나이별로 따져보았지만 좀 더 자세한 것은 생년월일 시간을 넣은 사주팔자로 따져봐야 정확하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소띠의 하반기의 공통적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동거래는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라 하더라도 동거래가 오고 간다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재물을 추구하다 건강을 잃으실 수도 있는데요. 병원에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사고수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소띠의 하반기에 개운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개운법 하나, 이제껏 가지 않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고요. 긴 여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상에서 한 발 떨어져 지내시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솟아나고요. 금전운의 확장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강이나 바다를 마음에 담아오시면 금전운의 지속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운법 불, 뉴스나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재물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정보를 수집하기에 좋은 때인데요. 훗날을 위해 읽은 책은 인생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어지럽고 고통스럽더라도 자본하고 느슨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기보다 차분하고 담담히 하루하루를 버티시면 틀림없이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소띠 운세를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하반기에 다른 띠 운세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